잠시 뒤 드디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유난히 낙찰이 많은 날. 제일 작고 어린 소를 데려왔으니 할아버지도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이다. 220만 원으로 최저가가 책정된 상태. 몇몇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송아지를 살피며 관심을 보이는데 227만 원 낙찰이다. 하나만 벌점 팔리자. 이거 작아서 맨집을 괜찮잖아. 야, 너 나하고 많이 살았잖아. 내 작아. 맨집을 괜찮아. 작아서 그렇지. 시원섭섭하지만 사랑 듬뿍 받으며 잘 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다. 야, 이미 젖 먹는 거 떼어 내가 팔아먹었잖아. 그게 미안하지. 젖을 못 먹었잖아 우선. 그래서 저를 잘 살러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게 아니 괜찮아. 저도 잘 살러 가는 게. 우리가 잘하다 먹었지 좀. 내 맘 먹은 대로 또 소 먹을 걸 사다 놔야지. 응? 소 먹고 남은 거 사다 놓고 돈 조금 나오면 이제 우리 먹어야 하고. 그렇게 할게 지금 뭐.